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근무 중인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혼했던 이야기도 보내려고 다짐만 하다가 마침 긴 연휴가 생겨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옛말에 남편을 잘못 만나면 당대의 원수요, 아내를 잘못 만나면 2대 원수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남편이 원수가 되면 당대의 원수로 끝나도 아내를 잘못 만나면 자식 교육까지 망쳐서 자식까지 원수가 된다는 말이죠. 제가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던 이유도 아이 낳고 살만한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내의 본성을 알게 된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던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아내는 제가 그동안 만나오던 여자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 또래와는 다르게 봉사활동도 다니고 회사일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봉사를 자발적으로 다닌다는 이야기에 평범해 보이던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데이트 코스도 참 이색적이었어요. 아내가 자주 봉사하러 가던 보육원에 같이 가서 좋은 일도 할 수 있었거든요. 한 번은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다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주말에는 쉬고 싶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힘든 아이들 보면 도와주고 싶어. 남들은 부모가 다 있어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세상인데 쟤네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 아내의 말을 듣고 스스로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면서 남들 부럽지 않게 돈 벌고 살면서도 늘 승진만 바라보며 치열하게만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더군요. 아내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혼자서 아내와 여동생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어머님이 힘드실까 봐 소녀가장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봉사를 다니며 주위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인데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후 아내와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제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가진 게 너무 없다며 소박하게 시작하자고 했고 저도 살면서 채워가자고 다독여줬어요. 대한민국에 처음부터 부자로 시작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호언장담하며 말했죠. 내가 당신 앞으로 힘들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열심히 잘 살아보자. 저는 아내와 서로를 안아주며 행복한 미래를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아내를 너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동안 연애를 해도 결혼 생각은 없던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아내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처음으로 부모님 집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어머니는 예비 며느리 온다고 선물까지 준비하고 음식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두셨어요. 아내가 마음에 드셨는지 부모님과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밥을 다 먹고 치우는데 아내는 가만히 있질 않고 어머니를 돕기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바쁘게 움직이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괜찮아. 아직 손님인데. 나 그런 시어머니 아니야.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제가 돕고 싶어서 그래요. 아내는 어머니께도 싹싹하게 말하며 금세 친해지더니 어머니랑 주방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도 며느리 준다며 과일을 준비하시는데 오랜만에 집안이 화기애애하고 좋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내가 어머니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다 저를 툭 치며 말하셨습니다. 며느리 될 애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싹싹하고 바르네.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더니 참 잘 키우셨어. 싹싹하고 센스 있는 아내는 부모님 마음에 쏙 들었고 아버지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내의 사정을 다 알게 된 부모님께서는 시집 와서 고생 안 시키겠다며 신혼집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내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잘하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내의 집에 갔었는데 장모님과 여동생이 살던 집은 허름한 빌라더군요. 전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아내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해줬어요. 장모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당신을 키워주셨는데 사는 곳이 뭐 어때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 앞으로 잘 살 생각만 하자. 아내는 제 말에 고맙다며 대답해줬고 그렇게 아내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뵙게 된 장모님은 차분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장모님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며 눈물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처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왜 해준 게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반듯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입이 마르게 칭찬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딸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살면서 장모님이랑 처제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제 말에 장모님은 그제야 웃어 보이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해주신 집에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가전이랑 가구를 사서 채웠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여동생 학비, 장모님 생활비에 월급을 쓰고 있어서 모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굳이 아내에게 뭘 바라지도 않았고 아내는 거의 몸만 들고 시집을 오게 된 겁니다. 사정 뻔히 아는 사이라 예단이며 예물도 다 생략했어요. 서로 큰 욕심 없이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어려움 없이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말도 다 개소리라고 할 정도로 결혼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리도 잘했던 아내는 항상 반찬도 넉넉하게 만들어서 시댁도 들리곤 했으니까요. 그런 날은 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기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요리도 잘하는지 네가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는 안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기왕 하는 거 같이 먹으면 좋지 않냐고 가더라고. 진짜 딸이라도 생긴 것 같다. 아내는 결혼 후에 꼭 시댁도 물심 양면으로 챙기면서 지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두 분 모두 칭찬 이색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아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회사를 잘 다니던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쇼핑몰을 해보겠다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쇼핑몰 해보면 어떨까? 예전에 나 옷가게에서 일할 때 꽤 잘했었는데. 쇼핑몰?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사업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옷가게에서 일해본 적도 있고 그때 사장님이 나 보는 눈 있다고 좋아하셨거든. 아내는 한 달 정도 쇼핑몰 이야기를 했고 저는 결국 아내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어요. 나름대로 계획도 현실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작은 사무실도 구해주고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주변에서 쇼핑몰은 3개월이면 망한다고 걱정도 많았지만 아내는 남보란 듯이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아내는 쇼핑몰 사이트를 열고 SNS로 열심히 홍보하며 불철주야 일만 했어요. 그 덕에 사이트는 소위 말해 입소문을 타고 대박을 쳤고 그때부터 아내는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된 아내는 돈맛을 처음 본 사람처럼 신나 있었어요. 쇼핑몰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아내는 외제차를 사겠다며 저에게 통보하듯 말하더군요. 솔직히 사업이 흥하고 망하는 일을 알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1년 정도는 더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내는 제 말을 듣자마자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왜?
나처럼 빌라 살던 애들은 사업도 금방 망할까 봐?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인데 안전하게 해보자는 거지. 됐어, 신경 쓰지 마. 월급쟁이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저는 정말 아내를 생각해서 했던 말인데 거칠게 반응하는 아내를 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싸움만 날까 싶어서 알아서 하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외제차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래도 차는 타고 다녀야 될 일이 있으니 조금 비싸긴 해도 일하면서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내는 외제차에 어울리는 명품 옷과 가방이 필요하다며 백화점을 방앗간 들리듯 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바쁘던 아내가 오랜만에 쇼핑하러 가자길래 데이트할 겸 나갔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남자들 쇼핑 힘들어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차라리 일반 여자들처럼 했던 쇼핑이라면 괜찮았을 겁니다. 아내는 여동생 선물에 장모님 옷, 그리고 본인 명품 가방까지 돈을 정말 물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돈을 그렇게 쓰냐며 말렸더니 아내는 또 저번처럼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내 동생 곧 생일인데 아무거나 사주면 되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 평생 허름한 옷만 입고 지냈는데 이 정도는 사드려야지. 당신은 받는 월급이 빤하니까 이런 거 못 사겠지만 난 이제 막 살 수 있을 만큼 번다고. 그러니까 신경 꺼. 누가 월급이 빤해서 못 사나요? 사람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 하는데 아내는 경제관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아내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우리 부부야. 미래 계획도 같이 세우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 써버리면 나중에 사업 어려워지면 어쩌려고 이렇게 쓰는데. 가만 보면 당신은 내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 같다. 좀 벌어서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어? 이게 당신 망하라고 하는 소리야? 같이 잘 살자는 소리지. 아내는 제 말에도 더 이상 듣기 싫다며 다음에는 혼자 오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난 건 아내의 사치도 문제였지만 아내의 태도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시댁에 문지방이 닳도록 가던 아내가 점점 발길을 끊더니 행사가 있어야 겨우 가더라고요. 아내가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 생신 때 아내는 본성을 제대로 드러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근검절약이 습관이 된 분이라 신발이며 옷을 함부로 사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아내는 오랜만에 온 시댁 현관에서 인사하는 부모님을 앞에 두고 신발장에 있는 아버지 구두를 보며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이 신발 뭐야? 아버님, 신발 이거 아직도 신고 다니세요? 저 처음 시집 왔을 때도 신발장에 있더니 좀 새로 사세요. 이런 거 몇 푼 안 해요. 아내의 막말에 부모님은 당황하셨고 저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아버지는 멋쩍은 듯 조만간 사러 간다며 둘러대셨고 저는 아내에게 말조심하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를 흘겨보며 들어갔어요. 이따라도 아내를 데리고 다시 나왔어야 하는데 어머니 생일이라고 괜히 집에 갔다가 부모님 기분만 상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생신이라 아버지가 직접 준비한 식탁에 앉으며 그놈의 입을 또 나불거리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이라고 해서 왔는데 반찬이 좀 부실하네요. 전 뭐 대단한 음식이라도 하는 줄 알고 왔더니 아버님 센스가 이 정도인 줄 알았으면 그냥 외식할 걸 그랬어요. 전 아내의 말에 이번에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먹기 싫으면 그냥 가. 좋은 날 분위기 흐리지 말고. 나도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러 온 건데 왜 가? 제가 아내와 신경전을 벌이듯 말하자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먹자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에 아내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었어요. 예전이었으면 부모님은 며느리 안부 묻기 바빴을 텐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죠. 그렇게 겨우 밥을 먹고 있던 아내는 어머니 선물이라며 큰 종이 가방을 꺼냈어요. 명품 종이 가방을 꺼내길래
어머니 생신이라고 대단한 선물을 준비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 여동생 생일이라고 샀던 명품 매장의 종이 가방이었어요. 저는 저런 거 살 생각이 있으면 말이나 예쁘게 하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 종이 가방에서 나온 물건은 예상 밖의 물건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님 생일에 뭘 선물했을 것 같나요? 아내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어머니께 신난 목소리로 얼른 열어보시라고 성하였어요. 어머니는 아직 화가 덜 풀렸지만 그래도 선물이라니까 기대하며 열어보셨죠. 하지만 명품 종이 가방 안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몸빼 바지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내를 쳐다보는데 아내는 뻔뻔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하더군요. 어머님, 설마 종이 가방만 보고 뭐 명품 기대하셨어요? 어머님 솔직히 명품 안 어울려요. 그동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은 비싼 옷은 정말 안 어울리세요. 그리고 아버님은 신발도 제대로 못 사시는데 어머니만 비싼 거 쓰면 어떡해요? 아내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좋은 옷을 오래 입는 분이지 사치스러운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시댁에 인사 온 날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뭘 들고 입는지만 보고 있던 사람처럼 말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참다 못한 저희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널 참 좋게 봤는데 우릴 그런 식으로만 보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모함할 거면 아예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저는 다 어머님 아버님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아내가 더 막말하기 전에 아내를 끌고 나와버렸어요.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바라보셨고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고 급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오는 길 내내 투덜거리던 아내와 집에 오자마자 큰 소리를 내며 싸웠어요. 저는 아내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어머니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길 바랬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는 꼭 어머니를 떠보기라도 하듯 놀리는 태도에 화가 났던 거예요. 그 상황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꼭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야 직성이 풀려? 누가 비싼 선물 사달래?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고 오면 되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 그런 거 바라는 분들 아니야. 그럼 그동안 내가 시댁 갈 때마다 왜 비싼 것만 휘두르고 계셨대? 나 보란 듯이? 너는 정말 우리 부모님을 뭐라고 생각했니? 너 조건 없이 좋게 봐주시던 분들이야.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밖에 못해? 그날 아내와 한참 말싸움을 했고 아내는 결국 자기가 잘못했다며 울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시댁이 부럽고 질투가 났었다며 실토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아내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직접 사과를 했고 이렇게 분란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아내의 진짜 모습 중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갑자기 왜 보내냐고 전화를 해봤더니 아내는 크게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횡설수설하더니 그동안 처갓집에 돈을 보내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처갓집에 돈을 보냈다고 기분이 나빴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아내는 시댁에 들어가는 돈에는 1원 한 푼까지도 계산하기 바빴거든요. 저번에 소고기를 보내드렸는데 또 뭘 그렇게 보내려고 하냐부터 뭐 하나 시댁에 제대로 해드린 적도 없었어요. 게다가 집 생활비도 안 내놓고 사치만 부려서 제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와중에 처갓집으로 100만 원씩 가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생활비도 안 내놓고 처갓집에만 돈을 보내면 어떡해? 그렇다고 우리 집을 제대로 챙기는 것도 아니고. 당신 잘 생각해봐. 어머님은 아버님도 있고 당신도 있는데 우리 집은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 그리고 막말로 내 돈인데 내가 내 돈도 내 마음대로 못 들여? 누가 드리지 말래?
생활비도 주고 기본적인 도리는 하면서 챙겨드려야지. 이 돈 다시 안 보낼 거야. 이번 달 생활비로 쓸 거야. 아내는 기본적인 생각도 없이 일방적으로 장모님만 챙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결혼을 했으면 누구 부모 따지지 말고 챙기자고 했더니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네 부모, 내 부모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내랑 화를 내며 통화하는데 아내는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왜 전화를 할까 싶었어요. 하지만 장모님도 아내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장모님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왜 내 딸 돈에 침을 흘려? 내가 딸한테 용돈 좀 받겠다는데 왜 자네가 난리야? 장모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누가 아까워했다고 그러세요. 그 잘난 시댁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겨우 시집 올 때 집 하나 해주고 유세를 떨어. 꼴랑 집 하나 해주고 뭐 대단한 거 해줬다고. 다른 집들은 차도 사주던데 해준 게 집밖에 더 있어? 내 딸 혼자 이만큼 성공했더니 누구 돈에 침을 흘려? 저 집사람 사업하고 나서 번 돈 구경도 못했어요. 됐어. 두 번 다시 내 딸 돈 쓰는 걸로 눈치 주기만 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장모님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다가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 돈에 침을 흘린다는 건지. 저는 아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명품 옷, 가방 사고 외제차 사는 건 봤어도 아내가 저에게 돈을 주거나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건 아직 사업 초기니까 돈을 잘 모아두길 바랬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과 아내는 꼭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돈을 펑펑 쓰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내가 저렇게 살면 장모님이 좀 말려야 하는데 장모님도 똑같았습니다. 처제라고 달랐겠어요? 물 만난 고기들처럼 처갓집은 돈을 막 쓰고 살았다니까요. 아내가 변한 건 돈 쓰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일에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질 않았어요. 머리가 길었던 아내는 머리가 많이 빠졌었는데 항상 화장하고 씻고 옷만 입고 나가면 뒷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늘 바닥에는 벌레처럼 머리카락이 돌아다녔고요. 저는 제발 청소 좀 하라고 해도 자기는 바빠서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저도 야근하느라 청소를 못했더니 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제가 월요일에 썼던 컵이 목요일에도 그냥 싱크대에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잠만 자고 출근하기도 바빠서 뭘 해먹지도 못했는데 아내는 그 더러운 집구석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다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발 청소 좀 하자고 말했죠.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상식적으로 당신보다 내가 더 돈을 잘 버는데 당신이 해야지 내가 왜 해? 돈도 잘 버는데 청소까지 하면서 살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가도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몰랐던 본성이 나온 걸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저는 아내의 말에 한심하다는 듯 말했어요. 무조건 돈으로만 생각하는 그 버릇 좀 고쳐. 돈이 많아져서 여유로워졌으면 생각도 좀 폭넓게 할 수 없어? 에휴, 꼴랑 몇백 번은 당신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해. 한 달에 수천씩 번은 내가 참아야지. 그러더니 아내는 또 먹던 걸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옷만 갈아입고 나가더군요. 향수는 또 어찌나 독하게 뿌리는지 저럴 거면 그냥 샤워하고 나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점점 집안일에 소홀해지는 아내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처음부터 아내가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 막아야 했었나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어렵게 살아서 돈 버는 게 재미가 있나 생각하려고 해봤어요. 그런데 아내의 사업은 점점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아내의 쇼핑몰 후기에 가격에 비해 옷의 질이 떨어진다며 후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내는 처음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팔던 때와 달리 돈을 더 벌기 위해 무리하게 가격을 올렸다가 역풍을 맞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요즘 소비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걸 눈 감고 넘어가겠어요? 누가 손해보면서까지 옷을 사서 입겠습니까? 결국 부정적인 후기들이 늘어나자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격을 다시 내려보기도 했지만 한 번 떨어진 매출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카드값이 연체되는 것 같았어요. 퇴근길에 우편물을 보는데 아내가 주로 쓰던 카드 회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아내에게 독촉장을 줬는데 술을 마셨는지 횡설수설하며 말하더군요. 결국 이 꼴 보고 싶어서 그동안 그렇게 쪼아댄 거지? 나 쫄딱 망하는 거 보고 싶어서. 누가 망하는 거 보고 싶었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껴 쓰자는 거였잖아. 사람들 소문나는 거 금방인데 어떡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회사는 안전하게 열심히 붙어 있어. 월급쟁이가 뭘 한다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나 아직 안 망했어. 이런 걸로 안 망해. 아내는 끝까지 제 말에 아니꼽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전 맹세코 아내가 망하길 바랬던 적 없습니다.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아내만 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 사업하겠다고 허세 부리다가 망한 사람 여러 봤거든요. 이게 다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 조언을 했던 건데 아내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겠어요? 이래서 충고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아내는 갑자기 줄어든 매출에 카드값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결국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당신 다음 달이 보너스지? 내가 바로 갚을 테니까 그 돈 빌려줘. 내가 급한 불만 끄고 갚을게. 저는 아내의 말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천씩 번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월급쟁이한테 빌려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비웃듯이 말해줬죠. 나 같은 월급쟁이가 사업가 빌려줄 돈이 어딨어? 그동안 장모님한테 돈 많이 드렸다며. 그리고 장모님 돈 좀 모으신 것 같던데 장모님한테 빌려달라고 해. 아내는 제 말에 부들부들 떨더니 두고 보라며 큰 소리를 치고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장모님도 그동안 아내가 주는 돈을 다 쓰고 있었고 여윳돈이 아예 없었다더군요. 가방 몇 개 팔면 해결된다며 아내는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내도 인터넷은 걷잡을 수 없었어요. 원래 동네 소문보다 빠른 게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아니겠어요? 아내의 쇼핑몰 옷들 싼티 난다며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월 매출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아내는 술병을 끼고 사는 날이 늘어났어요. 집에 오면 늘 술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사업을 지금이라도 정리하자고 말했더니 아내는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꼭 그렇게 안 좋은 생각만 하더라. 내가 문을 왜 닫아? 내가 얼마나 보는 눈이 있는데. 나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 아내는 끝까지 다시 할 수 있다며 악을 썼고 저는 더 이상 아내 말리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내의 생활은 더 막장을 치닫고 있었죠. 그랬더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돈벌이가 약해지자 저에게 전화해서 따지셨던 적이 있었어요. 사위라고 하나 있는 게 와이프 사업 잘 되는 게 아니고 오니까 망하라고 고사를 지냈다며? 아내가 잘 나가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팠어?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되면 아내 덕이고 망하면 제 탓인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딸 이렇게 된 거 다 자네 탓이야. 옆에서 얼마나 힘이 안 됐으면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모르겠고 이제 자네가 용돈 보내. 제가 그 돈을 왜 보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쇼핑몰로 번 돈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동안 아내가 벌었던 돈 구경해봤던 장모님이 아내 도와서 다시 살려보던지 하세요. 전 돈 한 푼도 못 보태니까요. 장모님은 뻔뻔하게도 아내에게 용돈을 못 받는다고
제게 용돈을 요구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왜 장모님의 용돈을 드리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한테 받아본 게 없는 분들이세요. 신혼 초에 반찬 몇 번 해준 걸로 어머니는 아내에게 선물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내는 돈 좀 벌고 나서부터는 저희 부모님들이 그동안 자기를 무시했다며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시댁을 모함했는데 제가 왜 처갓집을 챙기겠어요? 처음부터 네 부모, 내 부모 나누기 시작했던 건 바로 아내였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드릴 돈이 있어도 안 드렸죠. 심지어 장모님은 급한 생활비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쇼핑 가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셨으니 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성공하고 몇 개월 사이 쇼핑 중독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장모님은 돈 타령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좋은 생각이 났다며 신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정말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질 좋은 거 몇 개 팔고 좀 소문났다 싶으면 좀 싸구려 팔게. 나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지. 어차피 똑같은 거 누가 여러 벌 산다고. 초반에만 잘 팔면 금방이야. 저는 아내의 황당한 생각에 대답할 가치조차 못 느꼈어요. 아내는 스스로 정말 좋은 생각이라도 한 것처럼 들떠보이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사업만 그만두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욕심이 가득 붙은 얼굴로 변해 있었고 예전처럼 거지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사업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아내 뜻대로 쇼핑몰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전보다 더 아나무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아내의 아나무인 행동에 다 같이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것도 명절에 말입니다. 보통 아들 키우는 집에서 큰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죠. 부모님은 절 키우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야단친 적이 없는데 그날은 아내를 보며 소리도 지를 정도로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날은 명절이라서 부모님 댁에서 제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가만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돕고 있는데 식탁에 앉아서 전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음식을 하기 싫으면 거실로 옮기기라도 하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 일하는 거야. 지금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무슨 일을 명절에도 해? 명절엔 쉰다고 했다며. 누가 자꾸 악플 다는데 어떻게 그럼? 지워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싸우던지. 그게 악플이야? 다 사서 써보고 남긴 후기잖아. 저희 부부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자 아버지는 아내에게 그렇게 바쁘면 걸리적거리니까 방으로 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아내는 벌떡 일어나더니 정말 방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처구니없게 상황을 보던 어머니는 아내에게 명절이라서 왔으면 할 일 제대로 하고 가라며 말하셨어요. 그러자 아내는 투덜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사 준비를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일하던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자기가 전을 들고 있다가 가방에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데? 내가 그래서 방에 있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일시켜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아내의 떼쓰는 듯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어요. 내가 일하라고 했지? 가방에 전 떨어뜨리라고 했니? 누구한테 덤터기를 씌워? 이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아세요? 이런 거 사줄 것도 아니면서. 너 뭐가 이쁘다고 그런 가방을 사다 줘? 잔말 말고 하던 거나 마저 해. 그리고 그렇게 비싼 가방에 그거 좀 묻었다고 못 쓰면 왜 사서 쓰니? 아내는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인상을 쓰며 일했어요. 저는 아내의 행동에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아내의 변해버린 모습에 질려 보이셨어요. 겨우 제사를 끝내고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어딘가 불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어디가 불편하시냐며 물었죠. 그러자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치아가 흔들린다며 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치과를 알아보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강하게 거절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갈비 좀 못 먹는다고 치과 가면 더 나이 들면 병원 갈 일밖에 없지. 이 정도는 괜찮아. 아빠, 그래도 치아는 제때 안 고치면 나중에 더 큰 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병원 알아볼게.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아보겠다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이 해준다고 할 때 하라며 말하셨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아버지가 불편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에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숟가락 소리를 내며 내려놓더니 절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왜 저러나 싶어 방으로 따라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아내가 제 뺨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해서 밥 먹다가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쳤죠. 그랬더니 아내는 제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용돈 좀 달랄 때는 그렇게 못 준다고 난리쳤다며? 왜 당신 아빠 일에는 돈이 술술 나오는데? 너도 그동안 장모님만 챙겼잖아. 그리고 장모님이 아파서 돈 달라는 거야? 그 돈 들고 쇼핑 가거나 고스톱 치러 가겠지. 내가 그 돈을 왜 드려야 되는데? 됐어. 아주 저 노인네한테 10원 한 장 보내기만 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돈 보내기만 해. 나랑은 끝이야. 이런 식으로는 당신이랑 절대 못 살아. 내가 이혼하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내는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너 사치 부리는 거 꼴도 보기 싫고 자격지심에 쩔어서 사는 너랑 못 살아. 내가 우리 아버지 임플란트 해드리고 너랑 헤어지고 말지. 왜 너랑 살아? 그래, 결국 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인네 일을 해주겠다고?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그때였습니다. 큰 소리를 듣고 들어온 아버지는 아내의 뒤통수를 내리치며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해달랬어? 그리고 내 아들 돈으로 내 아들이 해주겠다는데 거기서 왜 사돈을 들먹거려? 너 그 쇼핑몰인지 뭔지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사람을 내가 아주 잘못 봤어. 돈만 좀 봤다고 이렇게 막 나가? 저는 아버지의 등장에 깜짝 놀랐고 아버지는 저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시댁에서 무시당해서 서러웠다며 목 놓아 울더라고요. 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며 데리고 나가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태도를 바꾸며 말했어요. 나도 있는 집인 줄 알고 시집 왔더니 여기서 제가 뭐 받은 거라도 있어요? 내가 내 돈 벌어서 그동안 살았지. 내가 진짜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 테니까 이혼이나 곱게 해주세요. 아내는 그대로 집을 나갔고 저도 더 이상 진절머리 나는 아내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합의 이혼을 신청하면서 아내 모르게 하나를 더 신고했습니다. 바로 탈세였어요. 아내는 그동안 장모님께 드리던 100만 원을 마치 직원한테 주는 월급처럼 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모님은 일한 적도 없으면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것처럼 받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아내가 100만 원을 저에게 잘못 이체했던 날 알게 된 사실이었죠. 보낸 사람을 보니까 아내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탈세를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고발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내의 쇼핑몰을 이용하던 고객들은 아내의 쇼핑몰이 교환 환불도 제대로 안 해준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겠다더니 사업이 아예 망해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내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저를 찾아와서 싹싹 빌며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나 한 번만 도와줘. 부탁이야. 이렇게 망할 순 없어. 제발 한 번만.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야지. 다 필요 없고 내가 구해줬던 사무실 그거 우리 아버지 건물이야. 그러니까 당장 짐 빼. 아내는 자기가 일했던 사무실이 제가 단순히 전세로 구해준 사무실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건물은
저희 아버지의 건물이었어요.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하고 싶은 일 해보라며 내준 사무실이었는데 혹시 부담스러워할까 봐 비밀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땠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쓴 내용만 봐도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내는 그 좋던 외제차도 압류당하고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절 찾아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며 빌었지만 전 아예 전화까지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디로 갔는 줄 아시나요? 바로 저희 아버지예요. 낯짝도 두껍게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싹싹 빌며 한 번만 도와달라며 애걸복걸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셨대요. 나는 네가 내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 망해도 충분히 다 괜찮았어. 정말 너한테 대단하게 바랬으면 월세라도 받았겠지. 근데 너는 우리 집이 그렇게 불만이었니? 해준 게 없어서? 나는 너랑 더 못 산다. 그러니까 당장 내 건물에서 짐 다 빼.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도 꾸역꾸역 매달리다가 결국 아내는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동안 아내는 자기가 누린 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는지도 모르고 다 날려버린 거죠. 결국 아내는 빌라에 살던 때보다 더 어려워졌고 지금은 세 식구가 원룸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발등을 스스로 찍는다고 아내는 정직하게만 살았어도 모든 걸 잃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과 아이라도 낳았다면 저는 2대째 원수로 남았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아내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좋은 기회로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은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나온다고 하죠. 지금은 이혼하고 부모님과 다시 소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인생의 행복은 명품이나 외제차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평범한 날들이 다 좋은 날들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의 달이라 아버지께 효도 선물로 임플란트도 새로 다 해드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니랑 자주 듣던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 있어서 이것도 큰 행복이라고 느껴지네요. 만약 어머니가 이 사연도 보신다면 며느리가 없더라도 아들이 두 배로 효도하겠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가족들과 즐거운 날들만 계속되시길 기도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